안녕하세요. 2020년 창작 실험 과정과 공유에 참여하는 장수미입니다. 저는 몸이 과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어떤 질문과 함께요. 이 공연 예술 컨텍스트에서 사회적인 몸 이런 것을 이제 연구하면서 이것을 암호하는 암호가입니다. 그리고 이번 작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컨셉과 연출을 맡았고요. 그리고 사운드를 하시는 민트 박님이 계시고, 그리고 퍼포먼스의 김유진, 이렇게 해서 셋이 같이 작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작업의 제목이 퀴어링 보이스예요. 퀴어링 같은 경우에 일단 퀴어라는 단어가 많은 사람들한테 생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혹은 보통 퀴어라는 단어를 우리가 접할 때에 어떤 성 정체성의 범주? 이렇게 해서 어떤 그 범주 안에서 일반적으로도 많이들 알고 있는데요. 퀴어라는 것이 이 언어가 갖고 있는 또 다른 굉장히 넓은 의미, 약간 우산적 개념으로 봤을 적에는 뭐 열려 있는 혹은 결정지어지지 않은 불확정적인 이러한 이제 앞을 열어갈 수 있는 어떤 상상을 할수 있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좀이 예술에서 어떻게 다뤄야 할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일단은 관심이 되게 있었어요. 또 보이스는 자기 의견을 낸다. 그래서 자기를 드러낸다라는 어떤 그렇게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이제 그런데 그 보이스가 하나의 보이스가 아닌 여러 보이스들이 서로 만나고 이제 섞이고 그러면서 나타내어지는 혹은 드러나지는 현상들, 계속적으로 뭔가를 앞으로 열어가고 질문하고 이제 그러한 어떤 그런 현상을 만들기 위한 혹은 실험하기 위한 그렇게 가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퀴어링과 그 보이스가 이렇게 만나서 작업을 하게 됐죠. 사실 제가 이 작업을 맨 처음에 시작을 할 적에 에코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이 에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이자 과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에코에 관심을 갖고 원래는 에코를 좀 많이 모아서 여기서 나는 현상들에 대한 실험을 하려고 이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1m 30에 한 1m 10 정도 되는, 그리고 약간 구부러진 스테인리스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강철판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이 오브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것이 이 철판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 그것이 이제 철판은 되게 강하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다, 그리고 변화하지 않는다, 혹은 또 위험하다까지도 가는 것 같아요. 무겁다, 이러한 단어들을 보통적으로 이제 떠올릴 수가 있는데, 저는 여성이고 또 중년이고 이러한 것이 일반적인 인식인데, 이러한 일반 인식이 마찬가지로 이 철판이라는 어떤 강함과 만났을 적에 어떠한 퍼포머티비티를 만들어낼 것인지, 이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일단은 제가 철판을 이제 오브제로 사용을 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저는 제가 안무가로서 퀴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몸이 어떤 규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제가 춤을 추면서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제 그 어떤 개념 리서치라던가 아니면 서로와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그 안에서 저희의 활동 안에서 거기에서 퀴어링을 발견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양면, 그 프랙티스적인 면과 그 다음에 되게 개념적인 면, 혹은 또 저희의 그 직접적 활동적인 면과 그 다음에 어떤 예술이라면,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열어가는 작업, 그것을 끝까지 해 가고 싶어요.